이런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선생님 봤을 때. 입 벌고. 그걸 떠나서 아니 뭐 거짓말하는 사람 믿으면 안 되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급이 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급이 나는다고? 응. 네. 정말 거짓말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 아 그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거짓말도 성의 없이 하는 사람들 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식사할까요? 이래놓고서 갑자기 또 만나서 또 반가운 척하고 뭐하고 어? 분명히 여기에 선풍기가 있는데 아 이거 선풍기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도 정성 없이 하는 사람 정말 믿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을 믿냐 안 믿냐 그걸 놓고 봤을 때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들 뭐 대다수의 분들이 아실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편 나누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시샘이 많은 사람, 샘이 많은 사람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제 겁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 시샘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험담하고 거짓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불행함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듦을 무기 삼는 사람 믿지 마세요. 왜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편해졌을 때, 자기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 언제 그랬냐는 듯 잘난 척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마세요. 왜 내가 요 근래에 되게 좋은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쁨을 나누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가 된다? 아니요. 요즘 시대에는 기쁨을 나누면 시샘이 되고요. 옛말에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잖아. 요즘은 아니래. 약점.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 명심하시고 되도록이면 내 마음 다치기 전에 사람은 걸러내고 만나세요.